안녕하세요, 엔나입니다. 오늘은 요 갓 도착한 따끈따끈한 요 모자의 새로운 스마트폰용 한손 짐벌인 요 모자 미니 S의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모자 미니 S는 요 모자 미니미의 요 포터블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몇 가지 기능들은 빠졌지만은 요 사이즈를 줄이고 여행용에 좀 더 적합하도록 만들었습니다. 요 아직 요 비닐도 안 뜯었는데 요 뜯어가지고 한번 제품을 살펴보겠습니다. 예, 저는 그 모자 짐벌의 앰베서더라서 출시된 제품을 먼저 받아볼 수가 있어가지고 요거를 먼저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 겁니다. 그래가지고 양산형 제품이랑은 약간 다를 수도 있어요. 네. 이쪽에 당길 수 있는 요 고리가 있네요. 네. 이렇게 열었습니다. 네, 제품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. 미니미 같은 경우는 요 들고 다닐 수 있는 가방을 같이 주는데 요거는 구성이 좀 간소화가 됐네요. 그러면은 요 안에 들어있는 거 한번 살펴볼게요. 뭐 각종 설명서랑 요 매뉴얼이 있고요. 요 미니 삼각대가 있네요. 미니미에 있는 거랑 같은 제품인 것 같아요. 요 미니 삼각대가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요 옆에 각종 케이블들이 있습니다. 네, 뭐 요 카메라 컨트롤 케이블이나 뭐 USB 요 충전을 위한 케이블이 있습니다. 네, 미니 S를 들고 다닐 수 있는 가방이 있고요. 그리고 여기 이제 미니 S 본체가 있습니다. 이거 한번 꺼내 볼게요. 네. 요 정말 작네요. 크기가 요 한 뼘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. 보시는 것 같이 미니 S는 요 포터블 이렇게 들고 다니기 편하도록 이렇게 접을 수 있는 형태로 제품이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접었을 때 사이즈가 상당히 작은데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요 A4가 있는데 A4를 반으로 접은 사이즈랑 거의 비슷하네요. 정말 작습니다. 나중에 요 미니미랑도 제가 비교를 나중에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오늘은 미니S 언박싱이니까 여기에 집중을 할게요. 일단은 이 미니 삼각대를 먼저 끼워 보겠습니다. 이렇게 돼 있고 지금이 접어져 있는 상태인데 옆에 보시면은 락 버튼이 있습니다. 요거를 이렇게 당겨 가지고 돌려 주시면은 네. 요렇게 켤 수가 있습니다. 옆에서 보시면은 요렇게 기울어져 있죠. 그래가지고 요 피사의 사탁 같은 모양이 됩니다. 그리고 이동을 할 때 흔들리지 않도록 요 옆에가 살짝 걸려 있어요. 대신에 살짝만 밀어주면은 네, 요렇게 빠지고요. 살짝 당겨주면은 네, 요렇게 락이 됩니다. 네, 요 앞쪽에 보면은 요 메뉴 버튼들이 있는데 미니미랑은 약간 달라진 것 같아요. 요 줌 버튼도 있고 요 자세한 기능들은 제가 리뷰를 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요 스마트폰 한번 장착해 가지고 간단히 한번 켜볼게요. 네, 스마트폰을 끼워보니까 이전 모델하고 약간 다른 점이 있는데 요 옆쪽이요. 장착 부분이 약간 더 기울어져 있어 가지고 스마트폰이 옆쪽으로 약간 더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. 네, 옆쪽에 요 빨간 버튼이 있는데 요거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. 네, 다행히 요 충전이 된 상태로 왔네요. 네, 일단 잘 작동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아직 프리 프로덕션 제품이기 때문에 기능들이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것도 아직 많이 있어요. 그래가지고 일단은 안정성 위주로 테스트를 해볼 생각이고 요 조작법도 미니미랑 좀 달라가지고 좀 익숙해져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요런 거요. 틸트를 푸는 거 뭐 요런 게 미니미랑 약간 다르니까 네, 이렇게 살펴보고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것으로
미니S 언박싱을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가 더 있죠. 그 미니S의 아주 큰 특징이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.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일단은 전원을 끄고 자 네 이런 식으로 중간 부분 길이를 늘려서 셀카봉 대용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하니까 좀 더 넓은 각도의 촬영이 가능합니다. 네, 그러면은 이 모자 미니S 언박싱은 마무리하겠습니다. 아직 양산형 제품은 아니기 때문에 많은 기능들이 들어있진 않지만은 제가 테스트할 수 있는 만큼은 해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